역사는 반드시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제 민주주의 하에서 모든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재임 기간 동안 대통령은 어떤 경우든 이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책임을 지우는 첫 번째 국가의 일은 안보 문제입니다. 북한의 군사 위협과 주변국들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얼마나 안전한 국가로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은 항상 묻고 또 요구합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책임지우는 두 번째 국가의 일은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는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주변국들과의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협력적 상호 의존 관계를 유지하는 매우 독특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대외 무역 의존도는 90%에서 100%를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경기 부진으로 수출 물량이 줄었고 국제 유가 하락이 수출 품목의 단가를 떨어뜨리면서 수출액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 제품의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중앙은행이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라는 정책 카드를 꺼내들면서 엔화 가치 하락으로 당장 우리나라 수출 주력 업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기업들이 취할 생존 전략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먼저 근로자들의 임금을 깎고 더 많은 근로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해서 수출 단가를 낮춤으로써 떨어진 수출 상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기업들이 이런 노동 긴축 정책을 펼치게 되면 그 모든 피해는 누구에게 직격탄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서민과 청년 실업의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중산층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면서 결국 내수 고용 시장과 소비 시장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대통령도 여야 정치인들도 서로 남의 탓만 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경제가 죽느냐 사느냐라는 이 절체절명의 경제 위기 앞에서 우리는 다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 주재로 긴급 영수회담을 제안해서 국회의장과 여야 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 난국에 대한 비상대책을 세워 한국 경제를 위기로부터 탈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야 간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은 영수회담을 열어서 일괄 타결해야 할 것입니다. 장성민의 시사탱크,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공부 열심히 해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